박선원 의원이 10시간 4분 가장 긴 네.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찬성 토론을 한 건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도 없었다면서요. 네, 아무도 자리에 없더라고요. 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사실 이게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도 그렇게 특별하게 열의가 없는 거 아닌가? 열의가 없다고도 봐야 되고 네. 찬성하는 법안, 찬성하는 필리버스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예, 거죠. 예, 안 듣겠다. 안 듣겠다. 예. 그리고 한두 명은 있었는데 박선원 의원 때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사실 거기가 인원이 108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좀 한계도 오죠. 하루 이틀 밤새는 근데 이게 지금 4일째 넘어가니까 네. 당연히 좀 버거울 수 있고 그리고 내용을 아무리 네. 그 저 하더라도 2시간 3시간을 혼자 얘기하는 게 네. 웬만한 그 저 투지가 아니면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던 거고 예. 예. 마지못해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굳이 이거를 그럼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파리 올림픽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과거에 19대 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했었던 그 테러방지법 때 그때는 굉장히 뜨거운 맞아, 국민적인 맞아. 관심이 있었고 그때 막 진짜 무제한이었어요. 예, 본회의장에서 막 울고 막 국민도 울고 막 의원들도 울고 막 이랬던 장면을 저도 봤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하면 진짜 동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무의미한 노동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이제 주호영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걸 멈추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당에서 한 건데 네. 그 필리버스터를 본인들이 요구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율 배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콩가루죠. 콩가루. 자기들이 요구해서 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네 개 법안에 대해서 다 네. 하나씩 다 따박따박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했다고는 주장하고 싶은 거고 네. 근데 실제로는 내용이 충족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네. 내부 통제나 네.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거고. 용산 극히 일부만 지금 이제 김건희 사수 하는 걸로 이렇게 국정 운영하고 당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정말 낭비잖아요. 이게 네. 지금. 내용도 부실하고 또 이게 사실은 국회의장이 지난번에 여당은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네네. 그다음에 야당은 방송사법 네. 처리를 멈추고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하라 네. 그리고 기구를 만들자 이제 이렇게 제안했는데 네. 그걸 이제 보기 좋게 걷어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조금 나온다 하는 거는 좀 놔두더라도 워낙 그 카톡으로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그러니까 김건희였어요. 예, 네.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네. 단계가 온 거 아니냐는 내용까지 나온 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최재형 목사가 불법 도차를 했느니 마느니 네, 이제 이런 네. 것 같고 예. 조금 말할 거리라도 있었는데 네. 상당 기간 그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네. 공개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사법도 사실은 10년도 넘은 네. 이제 숙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처럼 여야가 대치해서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을 교체하는 방식을 둘러싼 이제 네, 논쟁 네, 네.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네. 적어도 이제 정치권의 입김보다는 시민사회, 그다음에 전문가, 그 이제 이런 쪽에 그 역량을 좀 모아서 네. 사장을 뽑고 이사회를 구성하자라는 건데 때도 사실은 21대 때도 미디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죠. 근데 네. 성과는 없었고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 결국은 다음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공영방송을 국민들 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으로 놓고 보면 지금 논의를 할 게 맞거든요. 근데도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다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여간 MBC를 무조건 때려잡겠다는 네네.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일로 매진하는 거다. 믿기도 할 텐데 사실은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예.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예. 예.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이제 비행기 탑승했던 민간인 네. 그 이제 김건희 그 라인 그렇죠 저기 누구죠 신 이모 이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이원모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예. 그분이 이제 뭘 역할을 임무를 부여받고 하다가 이제 이것을 들통낸 게 이제 MBC고 그다음에 바이든도 MBC고 네. 이종섭도 MBC고 예. 더 나아가서는 7시간 녹취록 그걸 예. 대선 전에 보도해서 예. 그 이진수 아니 이준석이란다 그 김건희 예, 여사가 예, 7시간 녹취로 그거 대국민 사과하고 예, 막 이랬던 예. 것 때문에 결국은 MBC를 보복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실행을 못 하니까 이제 독이 오른 거 올랐다 이제 그래서 막무가내 얘기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진숙을 저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이사만 바꿔놓고 네. 그리고 이제 사장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참 그게 그 정권 차원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언론이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언론을 막 쥐잡듯이 잡는다고 해서 잡혀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그 MBC 구성원들이 이제 저항할 생각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그 전선이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하면서 느낀 거지만 사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업을 주도한 빨갱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합법적인 그 노동쟁이였다 이거 인정 안 해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진숙의 뇌는 네.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생각, 회사가 망한다. 정말 그러니까 위험한 생각입니다.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예, 되게 위험해. 예. 파시즘이에요, 사실은. 파시즘, 파시스트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저 일본에 대한 시각도 그렇고 예. 그 12.12, 5.16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예. 뭐 아까도 대구에 출마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네. 그 이제 인터뷰를 본인이 한 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좋아요나 아니면은 본인 얘기에 예,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두둔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네. 보여주는 태도 이런 것들은 그 반대편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먼 산을 쳐다본다거나 인사청문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네네. 이러고 해요. 이러고. 아예 쳐다보지 마음에 않고. 안 드는 질문이나 예. 본인을 공격하는 내용이면 이렇게 예. 그 주법 정신이 없는 사람. 딴 데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근데 특히 이제 정말 단장. 단청을 피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를 제외한 전 언론이 사도광산 문제를 쓰고 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가 제일 세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가 어느 나라 정권이길래 이 강제동원, 강제노동회라는 표현 자체를 실질적으로 일본 언론 요미우리에 따르면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네. 그러고 나서 무슨 별도의 그 전시관을 마련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사도광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방송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이슈인 거죠. 지금 저는 이제 KBS나 조선일보식으로 하면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한 건지 저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문제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런 거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찬양하겠죠. 4대강 관련해서도 찬양 보도를 하게끔 네.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방통위 갔을 때 네.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네.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 방송 정책 담당했던 과장에게 네. 4대강을 찬양 보도를 하라고 그 지상파 방송사에 그 압력을 가하라는
그런 게 실제로 있었고 네네네. 그거를 그분이 거부했고 그래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2012년도에 이진숙 씨가 그 유키틸이랑 계약했던 게 네네네. MBC 노조의 파업을 악마화하는 걸 한다거나 내지는 그 대선을 앞두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네.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종편이 막 만들어지고 사실은 지지율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일정 정도 여론 몰이를 할 수 있을 법한 네.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과도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 지상파를 통해서 대통령의 치적이나 업적을 강조하는 그런 보도 내지는 콘텐츠 개발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아유. 근데 그렇게 오래 근무를 안 할 거니까 예, 예, 그런 일은 없다. 예, 그런 일은 예. 없어요.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의 근무일은 한 며칠 정도로 3일. 예상하세요? 3일? 네. 3일 천하로 끝날 거다. 네. 사흘 안에 끝냅니까? 네, 끝내야죠. 이진숙 방통이 3일 천하다. 네. 예, 사흘 안에 끝낸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정리될 수 있겠네요. 이번 주 안에 정리. 내일 만약에 이 대통령의 임명장을 주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주 안에 그럼 탄핵 발의가 가능합니까? 목요일 날? 아니, 발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네. 지금 제가 3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대통령도 사람인데 네. 이 정도를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조금 담은 거예요. 네. 제발 좀 용서하니요. 정신을 좀 차리고 이런 사람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실제로 원래 그 윤석열 대선 캠프에 일주일 만에 쫓겨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 검증을 통해서 이런 분은 좀 곤란하다 해서 예, 장제원 당시에 비서실장이 예. 걸러냈는데 예. 얼마 안 있어 다시 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이 닿았는지는 이제 궁금한데 네. 이분이 또 신정아 씨하고도 꽤 또 사이가 있고 네네. 선거언론재단이라고 거기에 비상임이사도 있고 거기가 이제 국민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인맥이 네, 있는 다양한 분이다. 인맥인데 그 인맥이 굉장히 예. 깊고도 넓다. 네. 대학원 많이 간 걸로 봐도 그 누구랑도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 류희림 방심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연임이 됐어요. 갑자기. 어떻게 연임을 이런... 하려고 그렇게 충성을 한 거 아닌가요, 역으로? 아니 뭐 세간에는 뭐 다른 데를 가려고 했다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다른 데 어디요? 뭐, 방통위? 아니요 방통위 말고 뭐 다른 데 얘기가 있었는데 여하튼 인사청문회는 다시... 안 되는 안 거고 되니까. 인사청문회 안 하면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탄압할 수 있는 것은 예. 방심위원장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래 못할 테니까 거기 방심위에서 알아서. 예. 그 특정 언론사를 괴롭히고 뭐 계속 그 저 징계 주라 법정 제재 주라 이제 이런 그 심부름꾼으로 네. 가장 적임자죠. 그 어쨌든 지금 그 과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방송 사법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다음에 그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재의결을 해야죠. 네. 하고 또 그러면 이 지난한 과정을 또 겪게 네. 될 텐데 좀 새로운 해법은 없겠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는데도 이미 네. 한 거고 예.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뽑혔고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곧 8월 18일 날 네. 이제 당선이 돼서 대표 활동을 하면 네. 이제 여야에서 머리를 네. 맞대서 한번 예. 의논해 보자라고 예. 할 수 있는 거는 생길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가 여야 간의 대화 협상 창구가 네, 마련이 되면서 않을까요? 돌파할 네.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네, 있겠다. 생길 것 같아요. 아, 한동훈 대표가 왜냐면 이번에 네. 최이병 때 4명 이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4명 이탈인데 네. 당시 여당이 한 명.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정도 를 제외하고는 이탈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네. 세 명이 더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충격인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여야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신성범 의원 안 절대 네. 다수제를 예. 택하자라는 얘기도 예. 있고 그 정도는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이사 수는 조정하고. 네.
그 절대 다수제는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사장을 선출할 때. 사장 선출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예. 그러면 이제 좀 중립적이거나 좀 색채가 좀 약한 그런 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네. 임기 보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낙하산 내지 예.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제 뭐 방송을 장악하거나 탄압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제가 되면서 이제 모아지는 거고 그게 다수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7대 이제 선출 방식을 지금 사장 추천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네. 하긴 하는데 이제 이사회에 가서 이제 우리가 11명이면 이제는 15명이 된다고 치면 거기서 다수가 나올 때까지 네. 그러니까 15명이면은 8, 7 예. 있죠. 8, 7, 15. 예. 예. 그러니까 8명이 나올 때까지. 예. 8명이 모아질 때까지. 모아질 때까지. 예. 계속. 예. 하는 거죠. 왜냐면은 네. 지금 우리가 구조가 보면 7, 4로 치면 네. 그 이제 7, 4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요 7이 네. 조금 더 가거나 이렇게 해서 모아져서 예. 예. 가장 높 이렇게 근접한 숫자가 나오게끔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제 그걸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21명을 가지고 네. 여당이 예. 예를 들어서 어느 파트에 있는 분들은 좀 빼자 그 조정하자 이제 이런 네. 얘기를 이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안 됐던 거죠 이번에는 근데 다음에는 이제 거부권을 하고 예. 이제 여야가 합의하자 논의하자라고 예. 예. 이제 용산 빼고 새로운 방식의 논의 테이블을 예. 그러니까 용산을 빼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예. 이재명 대표가 예. 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 과방위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런 논의를 해보시면 협상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십니까? 아직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결국은 용산이 어느 정도 입김이 작동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예. 그 부분을 우리 정치권에서 한번 논의해 볼게 계속 이런 거 반복하는 것보다는 네, 네. 그러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사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법이나 안 할 법이나 싹 다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대치정국이 계속 길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들을 맨날 저렇게 그 주거니 받거니 그 이렇게 핑퐁으로 되는 일 없게 뭐든지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직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용산을 제외하고 좀 합리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보자 이런 논의 테이블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보겠다. 그 네 명의 이탈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네. 이게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세요? 4명에서 8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진 않고 방송법에서는 네. 이제 여당과 논의를 아예 안 한 거기 때문에 예. 최혜병 특검은 조금 생명을 좀 존중해야 되고 군대 간 아이 자식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거고 네. 방송법은 사실은 여당이 더 반발할 수 있는 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탈표는 더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명에서 이탈표가 더 생기진 않을 텐데 네 명 정도는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거 봐야 되겠네요. 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명이 될지 한 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그러니까 그 안철수, 사안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예.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방송법은 반대할 것 같아요. 방송법은 왜 방송법은 반대할 거라고 보세요? 최혜병 특검만 찬성하겠다.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최혜병 특검만. 제가 예. 이제 오다 쭉 가다가 예,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제가 대화를 좀 나눴는데 예, 대화를 나눴는데 최혜병 예, 특검법만 반대하고 그거는 반대 찬성. 예, 예. 찬성하고 찬성하고 예. 나머지는 뭐 예. 반대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방송사법과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한 논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이번에는 좀 권력으로부터 또 좀 자유롭게 그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언론을 좀 놔준다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언론에 막 그 정권이 감내라 배내라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자고 네, 민주당도 이걸 내려놓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게 안 된 후과를 지금까지 이제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쪽이 내려놨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렇다면 우리도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데 저쪽은 계속 못 먹어서 아직 먹지를 못해서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너무 그 표현이 불쾌하더라고요. 계속 뭐 그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먹을 차례인데 그걸 못 먹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박성중 가방의 간사이실 때 네, 그분이 제일 먼저 아마 쓴 표현이에요. 쓴 표현. 하여간 그때 여당 누가 우리를 아직 먹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언론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거예요. 예. 사냥해서 먹는 예, 먹잇감으로 언론을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써 그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 그럼 저렇게 쓰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뭐 생각하는 많은 거죠. 많은 언론이 받아쓰기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지금 저희가 종이신문만 놓고 보더라도 네. 아까 그 사도강산 건도 예. 그렇고 내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장관 내정자나 아니면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생기면 너도 나도 막 검증하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런 기능. 그런 글쎄 저도 참 그게 그 모든 언론 앞만 찾아봐도 그러니까 정권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예 보도 지면이 없어요. 없고. 그냥 수박 겉핥기 정도로 하고 차라리 맞이 못해 쓰는. 근데 뭐 그래도 한겨레 경향 한국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그래도 동아일보가 좀 쓰는 것 같고 조선이나 중앙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요 일간지들 상황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MBC가 좀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MBC. JTBC가 좀 보도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나머지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보면 참 언론개혁이 정말 절실한 국면이다. 그러니까, 87년도에 이제 언론 노조가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소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정말 대중투쟁으로 유월항쟁으로 네. 그 이제 일궈낸 건데 네. 그 저력이 그나마 있는 곳이 이제 MBC고 그 지역 방송사들이 이제 독립성을 갖고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당성을 입증받고 네네. 다른 언론에 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온 것이 오늘 정말 MBC가 네. 지금 같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 아 이게 민주당도 열심히 이제 싸우고 그 어려운 환경을 돌파를 하는데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네. 일정하게 이제 보호장치 이런 게 있는가 반면에 언론인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제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저 참고인으로 나온 그 저 언론노조 네. 위원장하고 예. MBC 본부장이 네. 막 그랬잖아요. 맞고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겠냐 그랬더니 지겠다. 예, 얘기하고. 아니 근데 김장겸 의원님은 아직도 MBC 사장인 같으세요. 이호찬 그 본부장을 인사 안 하냐 막 이러면서 인사 안 하냐. 그리고 뭐 회사 다닐 때랑 똑같네 막 이렇게 하고 이호찬 씨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호찬 증인 이렇게 하든지 했어 참고인인가요? 참고인. 예, 참고인이면 그렇게 하든지 했어야지 그렇게 하대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좀 불손해 보였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또 그 민낯이니까 예, 그리고 그 본부장이나 이제 언론노조 위원장이 네. 또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예, 또 예. 이제 그쪽에서 불손하다 그러니까 사과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되게 좀 든든했어요. 저 그때 예.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일단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MBC 노조를 악마화시키고 마녀사냥했던 흑 역사도 예.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아 이게 언론 개혁이라는 게 참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왜 3일이나 하지라는 것도 보면서 저런 뻔뻔한 후보가 어디 있냐라는 걸 검증하는 계기가 돼서 이제 일하는 쪽에서는 저희 쪽으로는 답답하고 좀 그러고 욕도 먹고 했지만 이번 과정이 정치권 전반에 인사청문회 무용론 내지는 뭐 하루 적당히 하는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봤는데 이제 가방에서 3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각종 비리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또 뻔뻔하게 대응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단결해서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역사를 새로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과방위가 그동안 사실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러니까 필요하면 인사청문 열 수 있고 그게 뭐 굳이 뭐 심지어 저는 그 막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버렸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연장하느냐. 우리는 그런 거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의장으로부터 이게 서명 뭐 이게 왔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누가 받았냐라고 난리를 치다가 집단 퇴장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 문제 뭐 119 불렀다 이 이슈가 되니까 신성범 의원이 다시 또 등장해가지고 또 막 항의를 하고 이런 이제 한밤의 촌극이 빚어지는 상황도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보시면서 아, 지금 국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22대 국회 야당 특히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다. 그리고 필요하면 꼭 인사청문회를 길게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그건 국민들께 정보 제공 차원에서라도 아주 좋은 이슈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